이야, 만두가. 이게 다 뭐야? 어머. 예. 와, 진짜 만두 모양도 특이하고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먹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기 보니까 순대도 있고, 뭐 만두도 있고. 근데 여기 그 유명한, 혹시 만두거리 아니에요? 아니, 여기 만두거리는 만두거리인데, 네. 여기서 유명한 게, 여기서는 이제 만두죠, 만두. 아, 네네. 다른 데는 또 다른 먹거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만두입니다. 일단, 네. 여기 와서 한번 만두 맛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이모,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원더풀레 고향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만두가 너무 맛있게 생기고 전통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네. 혹시 장사하실 때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었어요? 시장에 한 30~40년 있어요. 완전 토백이시구나. 네. 아, 사실 저는 여기 자유시장에 네. 가끔 와서 만두도 먹고 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네. 신기 방송 오면 꼭 한번 들려서 먹는 게 만두였거든요. 그래요. 저도 만두를 좋아하는데 네. 저희 고향이 어머니가 이분이시라 항상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모양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거하고. 아, 그래요?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는 배추하고 네. 김치하고 네. 뭐 당면, 고기. 아, 그러니까 고기 만두랑 김치 만두랑 분류가 네.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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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요 만두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건 없어요? 예, 예. 아, 만두만 전문으로 하시는 예, 예. 거구나. 네. 그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우리? 네네네. 만두 만드는데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네, 예, 예, 많이 가죠. 네. 지금 만두를 직접 빚나 봐요, 여기서. 예, 예. 제가 손으로 다 만들어요. 아니, 피까지 다 만드세요? 예, 예. 그럼요. 피까지 만들어요. 예, 쫄깃하게 다. 감이 해줄 수 있는 건데. 아. 직접 해는 것 같다고. 그래, 보통들은 보면 요즘은 만두 피를 사잖아요. 사잖아요. 예, 예. 그래, 여기서 직접 미시는구나. 예, 예. 반죽해서 다 밀어도 해요. 네. 그러면 사장님네도 저희가 들어보니까 감자만두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취급을 하시나요? 아, 지금 안 했는데, 감자만두.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 그 지금 이 피를 만드는데 이 피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법? 비법이요? 비법이라는 게 뭐 있어요? 요거를 미리 숙성을 시켜가지고. 숙성? 예. 네.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밀가루에 뭐 다른 거 뭐 들어가는 거? 예,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간만 조금. 소금간만. 네, 담백하게. 예. 이렇게 만두 빚는 거 보니까 예. 저도 이거 만두 빚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어린 네. 시절에 만두 많이 네. 빚었어요. 저도 만두 좀 빚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만두 고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사장님한테 한번 검증을 좀 받아볼까 싶은데 한번 해봐도 괜찮은 게 있죠? 네, 네. 네 그럼 우리 같이 네. 만들어보자고요. 한번 네. 손 한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손 한번 씻고 해야 되는데 위생을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네. 손 한번 씻고 와. 빨리 씻고 도전하겠습니다. 씻고 와. 네. 씻고 와. 나도 좀 씻고. 자, 이제 한번 빚어봅시다. 네. 네. 신혁발이라는 말 해볼 테니까 사장님 어떻게 네. 할지. 아니요. 네. 어머님이 봐주셔야 돼요. 네네. 네. 전 한번 밀어볼까? 밀어보세요. 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밀어볼까? 네. 나는 그냥 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일단 딱 해서. 아, 저는 밀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밀대가 아니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또 이렇게 숙성이 잘 돼가지고 잘는데 네. 근데 이렇게 크기가 예. 한 요 정도로 예, 요 맞추시나 봐요. 예, 예. 피가 좀 얇아야죠. 그래야지 만두가 좋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어때요? 네, 괜찮아요. 네, 잘 밀셨네. 자,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어떻게? 반달 모양으로. 맞아, 옛날에. 네, 반달 모양. 이렇게 맞아. 만들잖아요, 이렇게. 엄마들이 그래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요? 그럼요. 아, 우리는 그거 뒤에를 꽂았는데. 이렇게도 만들고, 네.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이게 동그랗게 해서, 지금 접어서 마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봐. 딱 했지. 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 네.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딱 말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저는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뭇잎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중국집에서 만드는 만두야. 중국집에서 만드는 만두. 어머, 어떻게 삐져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집에서 만드는 거거든. 아우, 왜 이렇게 못생겼다. 재미를 만든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렇죠. 저기 이모님
이 만두 속은 지금 뭐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네? 만두 속, 만두 속. 만두 속에 김치, 두부, 잡채, 어. 고기, 전구지. 전구지가 뭐예요? 전구지가? 부추. 아, 부추. 네. 어, 어. 아니, 양념 다 들어간 거예요. 부추도 들어가서. 네, 전구지, 야 당면도 들어가고 두부도 네. 들어가고. 네, 두부 많이 넣으면 또 좋잖아요. 저는 이 만두. 만들 때 이 만두 속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릴 때 뭐에. 아, 그럼요. 얼마나 맛있던데. 여기다 또 간장 살짝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맛간장. 그러니까. 여기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눌러줘야 돼요. 참. 봐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 그래도 역시 이모님이 만든 게 최고네. 이야, 이모님이 만든 게 최고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네. 이 30년 전통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모님 어때요? 이뻐요. 이쁘죠? 저도 잘 만들었죠? 아니야, 남자 성추행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이제 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쪄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이걸 먹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굉장히 만들어 보니까 또 어머님하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요. 네. 너무너무 그런 정이 넘치는 것 같아. 네, 정이도 넘치고. 네. 이제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만두를 그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행복해, 그죠? 일단 만들기는 힘들고 그럼요. 먹기는 쉽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애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참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준비 네.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누리 야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모네 손만두가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네. 네, 꼭 애용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만든 거 이쁘죠? 만두. 네,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저는. 네. 아니, 김장김치. 아, 옛날에 집에서. 이것도 김장김치. 네. 아, 그리고 저희는 숙주나물을 넣어요. 이 부분 진짜. 숙주를 많이 넣거든요. 예, 네, 집에서 그때. 이거 김장김치도 방금 한 거 말고. 익은 거. 익은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냉동시켜놔서, 냉동시켜놨다가, 그거 이제 쪄먹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 만두 만들어가지고, 좀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먹었는지. 아니, 앉아보세요. 사장님, 앉아보세요. 네, 만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제 만두 나왔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살짝 벗고. 좀 이야. 맛을 봐야죠? 예. 그러니까. 먹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이야. 저는 네. 여기 시장 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네.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이 만두는. 네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우려 먹는 게 이게 제 맛이거든요. 아이, 알았어요. 네, 이거 쫙 찍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참 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아우, 완전. 이게 그 당면과 김치가 그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한 게. 아니, 그것도 그런데요. 매콤한 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나 딱 넣고 먹어도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맛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매콤한데요? 예. 그리고, 무슨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그런 맛이 아니라, 옛날 고향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만두 맛과 똑같아요. 정말. 맛있다. 이모님 손맛이 있네, 보니까. 그니까 단무지도 이렇게 해서 아작 소리가 아주 크게 나네요. 이게 단무지도 여기서 먹으니까 또 맛이 틀리네요. 아, 저는 달콤 쌉싸름한 게 찰떡궁합. 근데 안에 있는 김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아삭아삭 나는 게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매운맛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 좀 이따가 뿌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두피가 숙성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말 부드럽고 연해요.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아, 그리고 만두는 속이 이렇게 꽉 차야 돼. 속이 이제 들차서 이렇게 비어 있으면 괜히 먹기도 싫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아. 일단 속이 꽉 차야지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그거 먹을 때가 참 벌어질 때 김 쫙 날 때 그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먹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프로가 뭐죠? 원더풀 레고 양이죠. 원더풀 레고 양은 네. 노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노래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가수는 노래 듣고 와서 네.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원더풀 레고 양!